안녕하십니까. 퍼플스톰의 스플릿 세컨드 정주행 플레이 실황 중계 8화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엔딩 보고 싶어요. 빨리 엔딩을 봐야 다음 뭐 다른 게임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서 많은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프닝 넘기고요. 빨리빨리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 시든 이런 시든 네, 에피소드 4까지는 이렇게 여유롭게 하다가 에피소드 5 때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명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운명석의 문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GTRS를 타고 도로로 나간다. 과속만이 이 나라에서 허용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네, 헛소리 좀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게임을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념할 만한 첫 번째 레이스 시작합니다.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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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빰. 이게 무슨 맵인가 하면 기억이 안 나네요.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언제나 하는 거지만 무슨 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등이 얼마나 빨리 도망가냐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쯤 포기했어요. 뭔가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 폭파시켰고 또 하나는 저기 끝에 있는 건물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네, 역시 이 차의 성능은 탈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 여기서 길을 모아서 저 트럭을 제거해버리고 싶었는데 이게 말처럼 되질 않네요. 그렇지. 하! 정말 더럽게 빠르네요. 뭔가 뭐야 쫓아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저에게 남은 방법은 필살기밖에 없죠. 필살기를 써서 상위권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차! 주유소가 터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필살기 일발 장전! 파이어! 아무래도 좋으니까 1등만이라도 잡혀라. 1등이 잡혀야 돼. 1등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필살기 발사였습니다. 3등이고요. 1등이 안 잡힌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 네, 지금 제가 3등이라는 거는 1등이 지금 또 저 앞으로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게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딘가에 필살기를 쓸 공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은데. 5등이고 4등이고요. 아이고 안 죽었네. 아, 점점 이 게임이 싫어질라 합니다. 게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추천했던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등 하지 못하는 레이싱 게임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 실력으로 되는 레벨이 아니었어요. 지금 지름길을
공격으로도. 아씨. 시즌 8. 과연 시즌 12까지 가면 무슨 참상이 벌어질지. 어디 한번 최대한, 저기 지금 저 빨간 차가 1등이거든요? 뭔 차인지 모르겠지만 독보적으로 빨라요 지금. 얘네가 2, 3, 4등인데 1등 속도 보세요. 저거는 물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미 1등은 공격 범위에서 벌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공격을 해야 쫓아가든가 할 수 있는데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나쁜 놈들. 게임을 이렇게 사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아마 저 건물을 폭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1등인가? 네, 저게 1등이죠. 1등이 아마 잡혔을 거예요. 이 정도 거리라면. 뭐야 이거. 안 잡혔네요. 1등 안 잡혔어요. 1등을 잡는 거에 주력을 해보도록 하고 싶은데 3.2초나 차이나 버리니까 뭐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씨, 아슬아슬하게 지금 거리가. 아! 진짜! 시작부터 느낌이 안 좋네요. 아니 지들이 앞으로 가면 앞에서 달리는 애를 카바레 잘 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뭐하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쟤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 지금 자꾸 내가 성능이 안 좋은 차를 타고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계속 저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제가 계속 게임을 하면서 증명을 드린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자동차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점점 할 말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점점 입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그런 게임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등이 아마 저하고 한 20초 차이 나지 않을까요? 비키라고. 아유 힘들다 힘들어. 뭔가 해볼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이게 2단계 공격인데 한 명도 안 죽고요. 진짜 너무했다.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게임이 끝났지만 제 생각엔 아마 1등 벌써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고 5등. 이걸로 4등. 안 죽었네요. 아씨, 차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를 스피드가 빠른 걸로 6칸이죠? 아 하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거죠. 지금 10분째거든요? 9분 20초 지나가고 있지만 그만큼 저는 시간 낭비를 한 거예요. 뭐 실력이 는 것도 아니고 클리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게임의 목적이 즐기는 거 있는 거지 뭐 클리어 하는 게 있는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솔직히 게임에서 승리라는 요소를 배제하긴 쉽지 않을걸요?
아무리 즐긴다고 말로는 해도 계속 지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게임은 지금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게 잘못한 건 이 게임이 아니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지만, 자, 1등이 지금 레이더에 걸리긴 걸렸는데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캬, 이 차는 드리프트를 하면 옆으로 가네요. 차가 회복이 안 됩니다. 빨리 1등 좀 잡아줘 제발. 이런 차들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1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 이런! 아, 잡았다. 1등이 어쨌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 2, 3등 라인에 지금 있는데, 한 놈 잡았고, 뚱뚱한 놈은 아마 속도로 잡든가, 이 앞에 트럭으로 잡든가, 누가 트럭으로 잡아줬네. 이거나 막아라. 1등이고요. 지유소를 탈 수 있는데 못 탔어요. 라인이 조금 안 돼서. 얘를 타이밍 좋게 드럼통을 떨궈서 잡고, 네, 1등이죠 이걸로. 아이씨, 파편 미친. 네, 아까 차가 뭔가 지금 차가 운이 좋았던 건지 성능이 좋은 건지. 아, 밀지 마라. 야, 이게 뭐냐. 저도 저런 차를 타고 싶다고요. 직선거리가 거의 날라댕기는 차.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저는 버텼어요. 아, 다른 놈들 다 버텼네. 최대한 드리프트를 자제하고요. 아이고. 지름길 타고 쫓아오는데 뒤에를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 얌전히 달립니다. 으라차차차. 아이고, 밀었어. 밀리지만 않았으면 라인이 이쁘게 나왔을 텐데. 뒤에서 미는 건 미는 거고, 뒤에서 미니까 뜨는 건 뭐죠? 아까처럼. 자, 쫓아오지 마라. 여기서 죽어라, 그냥. 아이고, 다 버렸네요. 그는 갔습니다. 안 죽었고요. 얘만 잡으면 어떻게 1등을 꽤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왜 이렇게 빠르냐. 돼지차들이. 아, 진짜 파편. shit fuck the fuck.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1등인데, 조금만 더 가면. 네,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1등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아직 이 게임을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끝났어요. 뭐 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연으로 이긴 건 아닌 것 같고, 차 성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등도 못 잡는 차보단 낫죠. 하, 빨리 뭔가 좀 말이 통하는 차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GTRS처럼. 초반부 GTRS처럼 서바이벌은 GTRS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차를 조금 느린 걸로 골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빠밤 빠밤. 아유, 냉수 좀 들이키고. 사바이바루 출발. 최대한 오른쪽에 붙어서 트럭을 제끼는 센스. 파란색 드럼통은 피하고 빨간색 드럼통은 안 맞기 위해.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파란색 드럼통은 피하고 빨간색 드럼통은, 아니 그러니까 두 드럼통 다 피해야 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죠. 근데 파란색을 맞아버리면 빨간색을 맞을 가능성이. 이거 참 씁쓸하구만.
어데 쫓아간다. 파란색 피하고 빨간색은 안 맞고 파란색을 이렇게 왼쪽으로 피하면서 빨간색을 덩달아 피하는 테크닉. 네, 이것으로 6등입니다. 5등이고요. 이거 제끼면 5등일 거예요. 네. 아이고, 안 보인다. 여기 왼쪽으로 라인 피하고 비켜. 네, 이렇게 피했습니다. 다행히 피하고 빨간색. 아, 씨. 내가 먼저 봤는데. 짜라자장짱짱 짜라자자자라장짱짱. 자, 어디 보자.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 그냥 맞아주고 3등. 곧 있으면 1등일 거예요. 좀만 버텨라. 좀만 버텨라. 저랑 같이 달리는 이 차들은 종이짝인가요? 뭘 버티질 못하네. 아, 저 서든데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한 대만 맞으면 바로 사망인 모드입니다. 아이고, 이겼네요. 근데. 휴. 안정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사히 1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게임에서는요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에어 리벤지까지 다 나왔고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뭐야 게임 방식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차만 하나 있으면 엘리트 레이스만 탁탁탁 플레이를 해서 빠른 속도로 엔딩을 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로 생긴 차가 이거거든요. 포브레틱 캐스케이드. 그래프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좋을 거예요. 좋을 거라고 제 스스로 주문을 걸어봅니다. 안 좋은 말고. 다음 게임 뭐 할까 고민 중. 짜가자가장. 네, 엘리트 레이스 에피소드 8. 자, 얘들아 가자. 7등이고요. 가볍게. 일단 그립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드리프트 들어가지 않는 점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드리프트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되냐 하는 거죠. 아이코, 여기 지름길이 있을 텐데 제가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이걸로 1, 2등하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잘 안 꺾입니다. 최대한으로 핸들을 밀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꺾여요. 그러니까 그립 주행은 살짝 포기해야 되는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올려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게 드리프트였는데요. 너무 짧아서 분석불능. 터질 줄 알면서 주유소로 들어가는 빅잼. 안 터졌네요. 컨테이너가 터지면 오른쪽 끝에 붙어서 안 터지네요. 자, 이게 드리프트였는데 나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살짝 오버한 감이 없지 않는데. 아차, 회복도 빠르고요. 이 정도면 이게 과연 이 게임의 대체안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켜라. 자, 여기서도 헤어핀을 한번 꺾어줘야 되는데 비키지 못할까. 두 바퀴짜리라서 뭐 어떻게. 네, 이렇게 밖으로 쫙 밀려나죠. GTRS가 안 이런단 말이에요. GTRS는 밖으로 쫙 밀려나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차를 원하고 갈구하고 탐구하고 이러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스펙이 안 딸리는 거. 아니, 스펙이 안 되는 거. 이거 보세요. 지금 2등하고 4.8초 차이 나거든요. 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누구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드리프트 반복만 좀
드리프트,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방법만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도 이 게임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비켜라, 비켜. 이거 터뜨리지 마. 터뜨리지 마. GTRS 같으면 이런 코너도 깔끔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 구제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임이다, 이거죠. 이번 건 좀 잘 됐어요. 아까 4.8초였는데 3.4초로 줄어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주행을 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이는군요.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드리프트도 조금 이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아주 문제없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시즌 풀렸고요. 보너스 레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차가 저의 메마른 감성을 채워줄 담대가 된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었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밝혀집니다. 차를 또 받았네요. 내 뚱뚱한 차 같은데? 엘리트. 다음 에피소드를 골라주세요. 여기가 좀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데토네이터가 있어서, 아니 엘리미네이션인가? 데토네이터인가? 에어스트라이크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Next time on Split Second. 아, 이게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 걸까? 아, 뒷빡침이 몰려옵니다. 하느님, 이번 에피소드는 제발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뒤를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스틱 버튼을 눌러서 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즌... 아니, 에피소드 9 블랙락 TV. 또 여기서 합판. 저번에 했던 맵인데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즌 12면은 시즌 12에다가 그 등장하는 코스도 12개면요. 제가 미친 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엘리트 레이스에 들어가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생긴 차인데, 아니 이게 새로 생긴 차군요. 지금 지금 이게 장난 아닌데요?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중상급이에요. 저 모든 저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 차일지 기대가 됩니다. 엘리트 레이스 시작. 출발하시겠습니다. 띠띠띠 빵빵. 어, 아, 잠깐만, 뚱뚱한 차가 아니네요? 꽤 깔끔한 차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자, 일단 속도는요 괜찮습니다. 지금 1, 2등이 안 도망쳐요. 그 말 뜻은 속도로 지금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립 주행 느낌은 별로 좋지 않고요. 드리프트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한 대 먹고 시작합시다. 한 놈 죽었고요. 1, 2등 어디 갔냐? 난 지금 1, 2등만 생각하고 있어요. 1, 2, 3, 4, 5 지금 다 보이긴 보이는데 공격 가능? 안 되는 것 같은데? 드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폭발 때문에 드리프트가 중화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얍! 별로 좋진 않네요. 역시 GTRS를 능가할 차량은 존재하지 않는가? 자, 1, 2등이 열심히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제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지. 아이쿠, 이런. 쫓아가긴 뭘 쫓아가요. 망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름길 샷.
내가 만약 힘들고 외로울 때면 아! 제대로 맞았네요. 7등인데 괜찮습니다. 저에겐 루트 체인저 통칭 필살기가 있으니까요. 필살기 발동! 똥! 자, 이걸로 사기꾼을 다 죽여야 되는데 최소한 4등 해야 돼요. 최소한 4등. 3등이고요. 아, 이러면 큰일 났네요. 3등인데 지금 1등이 안 보인다는 뜻은 1등이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설의 1등 도망 현상. 이런.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이지를 아니야, 보입니다. 지금 2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좋아서 빨리 쫓아가서 싸우면 될 거예요. 저도 저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드리프트 방암. 여기서 이걸 쓰고요, 필살기를, 아니 필살기래, 레벨 2짜리 공격을 쓰고요, 여기서 1, 2등이 다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공격이 뭐랄까, 그 정확도가 똥이네요. 저 공격을 안 쓰겠습니다. 1, 2등 아직도 싸우냐? 빠바밤 빰 빰빰. 옳지. 2등하고 1.8초 차이 나고요. 이걸로 파워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했어요. 아! 젠장! 망했습니다. 2차로 아무튼 승부가 될 것 같아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볼게요. 출발! 비디오 여행. 1등, 2등이 지금 맹렬하게 도망을 칩니다. 여기 날개 달린 차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달리네, 얘네들, 쟤네들이. 이제 저 차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 차 종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적 차들 종류를 보여주는 게임도 있는데 그런 것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전혀 못 모았어요. 이건 나중에 써야 되니까 아껴야 되죠. 1, 2, 3등 잡아야 되니까. 3등, 2등, 1등 다 있고요. 무대는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순순히 죽어라. 아이고, 모르겠다. 지금 자세를 잘못 잡아서 카메라를 켜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길 기다렸는데 어쩌다가 1등이 됐네요. 뭐야 이건. 뭔가 제가 제대로 터뜨린 모양입니다. 아나 빵 터진 애 같은 느낌? 이거 엘리트 레이스 3등 이내로 들어오면은 다음 에피소드가 풀리니깐요. 더 이상 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으니 빠른 엔딩을 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개인적으로 꼭 마주보고 싶은 차가 있는데, 아니니까 해금하고 싶은 차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게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퀴냐? 아, 그렇네. 아, 피할 수 있어요. 이걸로 주유소만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디? 주유소는 내 거야. 하나, 둘, 셋! 네. 드럼통을 일찍 터뜨리면 미끄러지다가 죽을지 말지 결정이 되지만 이렇게 조금 늦게 터뜨리면 아예 맞고 뒤져버립니다. 그것을 노리는 센스. 어디? 빠르구나. 드디어 날개 단 것들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어요. 얘 뭐야? 다 날개 달렸죠? 역시 날개 달린 것들이 문제예요. 에라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뭘 누른 거죠 제가? 한 명도 안.. 아! 이건 젠장! 한 명도 못 죽이고 나만 죽고. 이씨, 뭔지 모르는 공격은 안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곡 분위기 좋았는데. 씨, 분위기 좋았는데 다 망했어요. 내가 망했어요. 짝짝 짝짝 짝짝. 아주 그냥 멈춰라. 그냥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달리세요. 멍청한 것들아. 아, 근데 또 아슬아슬한 게 클리어 못할 정도는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몇 판만 더 해보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순위권 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순위권. 아니네. 지금 한두 명이 아니군요. 저의 목숨을 노리는 게. 아이씨. 자, 여기 트럭 아마 작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한 놈 잡았고요. 아. 3등입니다. 그래도 순위권. 제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여기서 헬기 가동시켜서 저 1, 2등 다 잡는 건데 못했습니다. 못했음. 못했을로. 죄송합니다. 일단 3등으로 다음 시즌 풀긴 풀었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 안 하고요. 바로 에피소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이 게임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엔딩을 보는 것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 엘리트 레이스를 깨면요 아마 엔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빠른 속도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스킵할 수 있으면 스킵할 텐데 스킵이 안 되네요. 이 시즌 와갖고 지금 이 맵이 풀린 거야? 제가 이 맵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맵에서는 좀 부담 없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트 레이스가 저 맵이 아니면 말짱 꽝이지만. 햇빛이 쨍쨍하네요. 에피소드 10, 11, 12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어디 한번 빠르게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벌써 엘리트 레이스가 풀렸어요. 왜 엘리트 레이스가 풀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트 레이스를 푸는 조건 같은 게 있는 건가?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지금 많이 풀려있거든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야 지금 몇 시야? 30분 딱 지났네요. 딴 스플릿 세컨드 벨로시티. 네, 엘리트 레이스가 벌써 풀렸고요. 일단 새로운 맵을 해보고는 싶은데 엘리트 레이스가 빨리 풀렸기 때문에 저는 엘리트 레이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풀린 차인데 안 해봤나? 아니 해봤죠. 이걸 다시 한번 타보겠습니다. 엘리트 지금 이론적으로요 30분이죠 한 이벤트 플레이 하는데 5분 정도가 걸리니까 에피소드 시즌 10 이거 깨고 시즌 11 만약에 엘리트 레이스 풀려있으면 그거 깨고 또 12도 풀려있으면 그거를 1등을 해서 오늘 엔딩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난 걱정거리인데요. 혹시 엘리트 레이스 클리어가 엔딩의 조건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 포인트 이상을 얻어야 엔딩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면은 전 얄짤 없이 망하는 겁니다. 1, 2등 잡았고요. 에너지를 빨리 모아서 저 앞에 있는 함정도 작동시킬 수 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원 없음. 노원. 노원. 4호선, 7호선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에라이 모르겠다. 뭔가 막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순위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괜찮아요. 3등만 하면 됩니다. 모든 번뇌를 떨쳐버리고 1등에 대한 욕망을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 해탈의 경지? 그런거죠. 어쭈. 근데 3등은 해야 되거든요. 1등에서는 욕심을 버렸지만 3등은 해야겠습니다. 2차 드리프트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애초에 직선이래. 직각 코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아,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차들이다, 진짜. 자, 그렇게 한껏 입을 털었는데 어차피 지금도 6등이네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1등 어디 있을까요? 1등은 과연 어디에? 1등은 내 가슴에. 아니, 그건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데. 캬! 꼴찌! 아니네요. 5등하고조차 4.5초 차이 나는데 1등하고 몇 초 차이가 나겠습니까? 모르겠다. 그래도 쫓아가보죠.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 드림팀이 생각이 나네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 아니 뭐더라?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큰일 났는데? 뭐더라? 뭐에 승복하지 않는 이였는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뭐더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드림팀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아 근데 지금 이 전개는 뭐죠? 완전 평화로운데? 공격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없는 평화로운 게임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게임의 컨셉에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게임 플레이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게임이 뭔가 잘못했어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절대 이런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뭔가 했던 것 같아요. 패치 같은 걸 했거나 뭘 했거나 결코, 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결코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쓰여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완전 쪽도 못 쓰고 쫓아가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도 한 100번 들으면 질리겠죠. 뭐 실제로 100번 듣진 않았지만 이걸 1,2등을 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 안했나? 앞에다 보여야 말이지. 에라이씨. 아 1,2등 도망쳤네요. 너무 늦게 눌렀어요. 잘도 도망친다. 4명이나 죽였거든요. 제 뒤에 4명을 다 죽였다는 얘긴데 지금 뒤에를 죽여서 무슨 소용이라고. 앞에를 죽여야지. 하 말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드리프트를 해야 에너지가 차는데요, 드리프트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드리프트를 하고 싶지가 않냐면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누가 드리프트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드리프트를 안 하면 에너지가 안 모이고, 근데 드리프트를 하면 속도가 줄어버리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루트 체인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할까나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합니다. 이렇게까지 앞에 있는 애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제발 우리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몇 번을 쳐말하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가요, 이 지금 나오는 이 노래요, 이 노래가 저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상에 삐뚤어졌지? 이 게임이 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뭐야 누가 눌러줬어. 3등인데 2등하고 몇 초 차이 날까요? 한 9초? 5초 차이 나네요. 5초 차이면 노려보지 못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2등이 1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면요, 어부지리로 1등을 탈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거죠. 3.5초? 왜 점점 줄어들지?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서로. 2등이 1등을 공격해서 순위가 바뀌고 그게 지금 제 레이더에 걸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누굴 쐈는데? 아무도 안 죽었죠. 아 왜 미등도 안 하냐? 여기서 한번 쏴주시고. 한 놈 잡았네요 한 놈. 이 앞에 있는 두 놈을 잡으면 3등을, 종합 3등을 하면서 다음 에피소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가능하냐, 말처럼 쉽느냐 이 말이죠. 한 놈 잡았고요. 네 3등입니다. 제가 2등이고요. 저놈이 2등이고요. 이것만 안 맞으면 3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3등에서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엘리트를 시켰어요. 바로 시즌 11로 날아갈 겁니다. 바로 더 이상 이 게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시즌 11로 도망갑니다. 비켜! 답이 안 나오는 놈들아. 비키샘. 제가요
못 믿고 입을 터시는 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본캐는요, 지금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부캐거든요. 본캐로 들어오시면 그 데토네이터 빼고 다 금메달을 받은 세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제가 게임을 못해서 이러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게임에 그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 게임은 지금 제가 고생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고 충분히 재미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뭐 물론 데토네이터는 못겠지만,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그걸 다 깼겠어요. 데토네이터는 못겠지만,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제가 본캐에 들어가서 제 세이브 파일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스플릿 세컨드.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막 너무 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일단 스톰 드레인 뭐 이것저것이 있는데 서바이벌부터 가뿐하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 풀렸거든요. 190 크레딧이 있어야 되네요. 최소한 4개 레이스를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아, 뒤에서 그 뭐야, 뒤에서 스킵해온 레이스들이 다 무효가 돼버렸군요. GTRS. 만약에 데토네이터 하나를 클리어를 할 수 있으면, 아니지, 그걸 깨는 것도 클리어를 하는 거군요. 네, 일단은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서바이벌은 아마 문제없이 클리어하시겠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첫 번째 트럭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트럭이 지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트럭이 무섭다고 그리요. 세 번째 트럭이 무섭다고 그리요. 아우! 아이고, 시야방해. 시야방해. 빨간 드럼통 잘 피했습니다. 예, 왼쪽으로 피할 거예요. 아이고, 뭐야, 이거. 으악! 저에겐 1초 뒤에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우! 아폼. 아폼. 매우 아폼. 자, 쫓아갑시다. 아이고, 뭐 이게 좁아. 간격이 7등, 6등이 안 됐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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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6등. 아, 여기 코너가 문제예요. 어우, 됐다. 왼쪽으로 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드럼통이 오른쪽에서부터 텅텅텅 날아오기 때문에 왼쪽으로 피하는 것이 정답이랄까? 왼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말했던 게 이겁니다. 4등! 네, 드럼통, 초록 드럼통 피하고 으라차! 한 대 맞았지만 개의치 않고. 아, 빨간 드럼통이 안 보여요. 망했습니다. 2등인데요. 두 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거든요. 1등 하려면. 이제 서든데스로 들어갔으니까 이것만 피하면, 이것만 피하고 저 트럭을, 아, 막 쏟아낸다. 서든데스 때는 파란색 드럼통을 안 쏩니다. 1등! GTRS 아직 죽지 않았어. GTRS. GTRS 아직 죽지 않았어. 아, 딱 한 번만 2차로 더 플레이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다음 레이스들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스톰 드레인 싫어. 아, 다 싫은 맵이네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코브레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뭐 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 많고요. 이거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기서
녹화를 접고 다음 시간에 기약해야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레디! 레디! 출발! 대충 코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라인만 잘 잡으면서 특히 이 맵이 드리프트를 잘 해야 되는 맵이기 때문에 어디 한번 GTRS의 실력을 GTRS의 숨겨진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름길 타야 돼서 쓰면 안 돼요. 지름길 타기 이거 보세요. 이 차의 위력, 이 차의 힘. 벌써 지금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차의 힘이죠. 파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의 밸런스는 아 밀지 말라고. 여기서 이거 타고 제가 주유소를 폭파시키면서 제가 주유소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잠깐만! 이게 그냥 레이스가 아니군요. 엘리미네이션이었습니다. 망했음. 어우 살았다. 엘리미네이션이면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엘리미네이션 맞아? 아 밀지 말라고 씨야! 아 죄송합니다. 하 완전 1등이었는데 죽어라. 다 죽어라. 제발 제발 다 뒤져버려라. 너무 차가 구려. 아니 차가 구리다는 말이 아니고 이 차만큼은 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 야 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니? 뭘 눌렀지? 뭘 누른 거지? 야, 야스 베이비 컴온! 지름길! 오너라! 나만 탈 거얌. 오케이 저만 탔어요. 이걸로 2등하고 굉장히 차이를 벌렸을 겁니다. 4명 남았으니까 60초만 버티면 돼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아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모아서 지름길을 타야 되는데 썸을 타야 되는데 아 됐다 썸탐! 네 됐습니다. GTRS 자꾸 X라고 발음을 해버리는데 GTRX 아직 죽지 않았어요. 30초만 더 버티면 저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GTRS. 아니면요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그 코스에 따라서 자동차를 바꿔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스 같은 경우에 헤어핀이 많다 보니까 뭐야 이 코스 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어핀 코너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드리프트가 잘 되는 차를 골라야 되고요. 직선이 많은 코스는 직선을 골라야.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면요. 이 차가 너무 잘 버텨졌거든요. 지금까지 뭔가 풀렸습니다.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530 GTS 뭔가 이름이 GT가 들어가는데 한번 호기심이 동했어요.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아 레이스에서 몰아봐야지. 아 지금 스피드는 좋고 드리프트가 최악인데요. 어디 봅시다. 스피드가 빠른 걸로 과연 성능 차이를 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찌 묵지 빠 죄송합니다. 로딩 시간 동안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라도 해야 돼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기든 지든 이게 마지막. 이 차의 성능은 어떤가? 확인! 음악 좋고 그립주행 아 옌뱅하고 있네. 그립주행 느낌 아직 몰라요. 아직 안 써요. 첫 번째 드리프트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 드리프트를 못했어. 여기 주유소 있는데요. 주유소 파괴의 신 주유소 파괴. 그리고 나도 들어가는 센스 4등 3 아이고 너무 늦게 더 뛰었다. 순식간에 파워 꼴찌 쫓아갑시다. 어차피 세 바퀴나 되니까요.
여유있게 여유있게. 그리고 이 맵에는 그 필살의 드리프트 느낌이 매우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아요. 정말 으악 소리가 날 뻔했어요. 그립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걸로 모자랍니다. 스피드가 빠른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스피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스피드가 있고 엑셀러레이션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션이 뭐냐면 가속이거든요. 가속.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지 그거를 표시하는 그 저건데 이거 안 쓸 거예요. 좀 더 탑에서 쓸 겁니다. 탑에서. 탑까지 가는 동안 에너지를 못 쓴다는 다. 아이고. 이것도 높은 속도에서 드리프트가 들어가 버리네요. 에라 먹어라. 안 먹었네요. 맛있죠? 또 먹어라. 아이고, 내가 맞았네. 아이고, 내가 맞았네. 아이고, 뭔 짓이냐. 여기 끝에서 탑 작동시키면요. 아예 루트가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가던 애들이 다 죽거든요? 지금 제가 꼴찌인데 제가 7명 죽이기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6등이기 때문에 그게 무리인 것 같네요. 네, 이거 보세요. 3명 죽였죠, 이걸로? 지금 4등인데 4명 죽였죠? 이걸로 3등쯤 할 겁니다. 3등, 2등, 1등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맵의 지름길이 상당히 파괴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걸 어떤 지름길은 지름길이 말이 지름길이지 아니 지름길이래. 어떤 필살기는 말이 필살기지 앞에 애들한테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그런 무쓸모한 저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맵은 정말 축복받은 거죠. 1등의 축복을 받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별로 성능이 좋은 차는 아닌데요. 속도가 빠른 게 그나마 위안이 좀 되네요. 드리프트 안 쓸 겁니다. 드리프트가 똥이라서 안 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바퀴인데 과연 주유소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탄다! 용감한! 네. 어차피 주유소는 안에 들어갔을 때 터지지만 않으면 자세를 잡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기가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날아왔네요. 뭐야 이거? 이 중요한 장면에서. 네, 비행기 옆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피하기 쉬운 공격 중 하나일 거예요. 지름길 열었고요. 쫓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쫓아왔죠? 네, 이게 속도가 좀 좋네요. 속도가 좀 좋습니다. 굉장히 애들이 못 따라와요. 아니 굉장히 못 따라와? 무슨 말이지? 아무튼 앞으로 2차례 조금 애용해볼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1등 가뿐하게였나? 네, 1등 했고요. 시즌 11 엘리트 레이스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늘 방송이래. 뭐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자꾸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깨면은 엘리트 레이스가 풀릴 거예요. 엘리미네이션인 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 아무튼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